하이. 왔네. 꾸이꾸이 돼지촌 쭈꾸미. 근데 저희가 여기 오늘 여기 왜 온 거예요? 쿠플레이스. 그러니까 쿠마가 찍은 핫플레이스. 해산물을 주려 한 요리사는 어떤 해산물을 먹나? 이런 컨셉으로 저희가 이제 맛집 탐방을 해볼 건데, 소위말해 진짜 찐맛집을 앞으로 소개하려고. 꾸이꾸이 돼지촌은 음력은 한 20년이 좀 넘고요. 두 종류를 풀어낸 예도가 다릅니다. 이 연체류들은 이 집이 제일 맛있다. 계속 말만 하면 뭐하겠습니다. 들어가서 드셔보시죠. 가시죠. 보통 쭈꾸미 조리 방식들은 센 불에 확 볶아갖고 매콤하게 익는 쭈꾸미가 대중적이지만, 이 집은 부추! 보면 좀 충격적인 비주얼입니다. 부추를 산처럼 쌓아가지고 부추 숨을 살짝 죽을 때 부추하고 같이 싸먹는 특이한 방식의 쭈꾸미 집입니다. 2007년부터 다니는 집입니다. 원래 조그맣게 드럼통을 4개 넣고 시작한 집이었는데, 지금 잘 되어서 이렇게 많은 손님들이 찾아주시는 핫플레이스로 변해 있습니다. 양념이 과하지 않고 쭈꾸미를 계속 먹을 수 있는, 먹고 나서 또 삼겹살 먹고 안 가려면 삼겹살 같이 섞어 먹든지. 가격도 상당히 저렴합니다. 부추 쭈꾸미가 1인분에 15,000원인데 팔 쭈꾸미를 15,000원에 먹을 수 있는 집은 없다고 봅니다, 저는. 자, 좀 드십시오. 쭈꾸미 나왔습니다. 쭈꾸미 머리는 알이랑 내장이 더 잘 익어요. 그래서 좀 더 익혀 드시고요. 다리는 바로 드시면 되고요. 저희는 생물 쭈꾸미라서 본연의 맛을 즐기기 위해서 살짝만 데쳐서 나가고 있어요. 부추를 이렇게 조금 살짝 숨이 죽은 다음에? 네, 그냥 드셔도 되는데, 네. 저희는 숨죽여 드시는 걸 더 추천해드려요. 네. 부추값만 해도 15,000원으로 무한 리필입니다. 계속 줍니다. 쭈꾸미 빼고. 네. 시골에서 할머니가 드시던 메뉴인데 부추랑 같이 해서 해주셨대요. 할머니가 원조인 격이죠. 지금 보시면 뭐 김영철 동네 한 바퀴 생방송 TV부터 해가지고 방송 안 탄 게 없습니다. 다 탔거든요. 백문이 불여견이라고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먹고 먹으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 아마 잘라서 먹는 거. 금방 진실의 미간 맞다. 맛있지요? 부드럽고 까맣게는 못 들어요. 활쭈꾸미는 활쭈꾸미는 많이 들린다니까. 와. 양념이나 이런 게 과하지 않다니까요. 과하지 않고 입에 쫙쫙 계속 들어가면서 나는 어디 보면 내공 있는 음식이죠. 그러면 팔쭈꾸미라는 게 확연히 느껴지네요. 쭈꾸미가 지금이 제철이죠? 그렇지. 이제 봄이 쭈꾸미가 3월부터 3월 이제 벚꽃이 필 때부터 해가지고 벚꽃이 질 때까지가 제일 맛있는 시기예요. 쭈꾸미 알이 차 있으면 저 독특한 식감들이 있죠. 약간 쌀알 같은 거. 네, 쌀알 같은 거. 그 쭈꾸미 알인데 실질적으로 그걸 잡으면 안 되는 거거든. 그럼 그 먹이가 지금 5월달부터 8월달까지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그 먹이는 조금 더 앞당겨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. 쭈꾸미 겨울철에도 맛있거든. 야, 얘부터 가 먹고 삼겹살 먹자. 이게 계속 처음 먹었을 때랑 온도가 올라가면서 또 맛이 더 맛있어. 네. 더 진해지면서 더 맛있어. 나 이거 한 15년 먹었네. 그냥 네. 누굴 데리고 가도 실패 안 하는 분위기잖아. 진짜 맛있다니까 이거. 고급진 쭈꾸미 맛이지. 너무 맵지 않아서 좋아. 이거 원래 쭈꾸미 매콤하게 이래가지고. 근데 확실히 처음에는 여기에 소면 넣으면 맛있대요. 삼겹살 넣어서 먹어. 셰프님은 쭈꾸미는 어떻게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? 일단 국산은 볶음보다는 샤브샤브라고 생각합니다. 부들보들하고 부드럽기가 다르니까. 태국산 냉동 쭈꾸미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은 볶음, 물 안 나오게 냉동시키니까 그런 볶음. 전도 만들 수 있고 뭐다 여러 가지 만들 수 있겠지만은 대중적이 가장 즐겨 먹는 게 가장 맛있다는 지표기도 하거든요. 쭈꾸미는 볶음 아니면 샤브다. 네. 그 맛있어. 근데 이거 삼겹살이랑 쭈꾸미 같이 먹는 쭈꾸미가 뭐가 부족합니까? 기름기 하나 없거든요. 지방이 녹으면서 고기의 고소한 맛, 쭈꾸미의 질끈한 맛 같이 올려주면 실패가 없어요. 네, 실패 없어요. 다리가 없어가지고 기다리는 실패지 그 말고 다른 건 없습니다. 요거 갑시다. 아, 아껴놨어요. 네. 한 점을 위해서 아껴놨어요. 삼겹살에다가 부추. 맛있다. 아, 같이 먹어야 돼. 아, 이거 같이 먹어야 돼. 이게 분명히 과하면 질릴 텐데. 안 질려요. 어제 술 먹기 잘했어. 셰프님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진짜 재료가 제일 중요한 거야. 내가 맨날 재료 이야기하자. 이 집 사장님도 재료에 대해 타입이 없어. 팔뚝 끈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집이 없으니까.
그리고 나의 추억의 집이기도 하지만 추억보다는 맛이 먼저인 집이다 라고 생각을 해. 봄 기운 살짝 돌 때 있잖아. 약간 간질간질을 하고 근데 여기는 좀 시원하고 막 요 느낌 날 때는 무조건 이 맛이 그냥 생각날 것 같아. 뭐 이렇게 벚꽃을 보면서 쭈꾸미가 생각나는 그런 느낌. 이제 제발 좀 그만 줘. 제발 좀 그만 줘요. 이거는 막걸리에 절인 거라 좀 맛이 다르실 거예요. 딱 묻지 무더라야. 시원하게. 얘는 막걸리네. 쭈꾸미 더 시켜라. 다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입이 싹 가시네. 싹 가시고 다시 리셋되는 맛이야. 아, 와. 동현아, 제발 좀 먹어볼래? 어마무시하네, 진짜. 어마무시. 솔직히 말 쭈꾸미지. 쭈꾸미. 각자도 맛있는데 요 있는 게 모든 게 쭈꾸미를 받쳐주기 위한 쭈꾸미하고 뭐든지 쭈꾸미하고 같이 먹으면 다 맛있는 거예요. 아, 하겠습니다. 근데 쭈삼에 식숙한 사람들은 쭈꾸미하고 장미를 섞어달라고 섞어줘 또. 아는 사람만의 비밀이야. 아, 참기름에 묻지 마. 참기름 간장 장미를 싹 베겨가지고 왕. 내가 존경하고 마지않는 준하님 고소하이 처지기네. 고소하이 처지기입니다. 아, 처지기입니다. 맛을 못 보여주는 게 참 한이다. 그러니까 빨리 애들 엔딩 하자 그러자. 빨리 엔딩 하자. 자, 첫 번째 포인트는 일단 나이플렉스는 미식이다 라고 하는 분들은 충분히 찾아올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. 지역맛집인데도 사람이 줄을 서거든요. 둘째, 쭈꾸미는 이렇게 먹을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쭈꾸미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. 같이 양념을 볶았지만 어떻게 이렇게 계속 안 질리고 먹을 수 있나. 세 번째 이유는 접객입니다. 아는 동생이 이렇게 카톡에 인사말이 사람이 있는 곳에는 친절할 기회가 있다 라고 적어놨더라고요. 네. 항상 웃으시고 항상 밝게 하시고 뭐가 필요하지 뭐가 더 하지 묻습니다. 장사가 잘 되는 이유는 기분 좋은 접객에서 제일 첫 번째로 꼽지 않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. 강서 쪽이니까 외국 갔다가 오잖아. 볶음밥 시원한 집 딱 그 다음에 매콤한맛 있다가 하고 시차 적응 할 거 없이 협차 적응은 끝날 것 같아 진짜. 자, 이 집을 한마디로 딱 표현한 한 줄로 쭈꾸미의 새로운 트렌드 고급진 쭈꾸미 맛. 너무 고급지. 오감만족이에요. 되게 오늘 꾸이꾸이 돼지촌 방화동 후세권의 촬영을 처음 해봤습니다. 컷플레이스 앞으로도 왜 맛있는지 왜 여기를 와야 되는지라는 이유는 명확하게 짚어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 즐거웠습니다. 꾸이꾸이 돼지촌. 아유, 저도 부끄러웠지. 이게 뭐냐고.